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마당에 한번 갑자기 아저씨같이 인사를 하게 되네요. 고무나무가 지금 형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맞게 좀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수평이 안 맞아. 조금 낫네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평상처럼 가져왔어요. 마루는 귀여운 도가 아니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귀척이 아니면 피곤하다고요. 오늘 리뷰할 것은 어프어프 에코버 어크어프 장바구니인가? 이렇게 세팅도 되어있는 시계를 새기는 나온 애들이에요. 광고도 되게 많이 하던데. 아이고 이거 리뷰하러 과자 쏟았어. 아 먹고 안 먹은 나초 과자 쏟았어요. 잠시만요. 죄송해. 아이 방송사고 미쳤다. 아니 제가 이걸 먹으려 뚜껑을 잠깐 열어놓고 안 먹어갖고 다 쏟아버렸어요. 다시 주워갖고 괜찮아. 이불에 쏟은 거니까 더럽지 않아. 다시 먹을 수 있다고요. 제 위장이 더럽지 않아요. 내가 먹을 거 괜찮아. 상관없어요. 내가 먹을 거예요. 뜨겁게 해가지고 시유에서만 판다. 근데 저희 집 진짜 시유는 회사 근처도 일해라 뭐하냐니네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샀냐, 번개장터에서 샀고요. 중고가 아니라 그분이 새거를 구해주신다고 해서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마 이벤트로 50% 할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싸게 샀죠. 왜냐, 50% 할인 받은 게 아니거든. 나한테 판 사람은 판매한 분의 50% 할인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원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얘도 2만원대, 뭐 3만원, 2만원대 갖고 아마 합계액이 5-6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줘도 되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유의 어프어프 아몬드 빼빼로, 구당은 오리지널 빼빼로 1개, 팩팩 1팩, 가나마이드 초콜릿 2개. 나 이거는 몰랐는데 초콜릿 좋아해요. 미카무 비스켓. 나 이거 맛있어. 2개 초코 가나 초코바 아몬드 이거 맛있어요. 가나 초코바 땅콩 이 맛있어요. 키커가 2개, 마이초 딸기. 가나 초코바 땅콩 2개, 키커바 2개, 가나 초코바 아몬드 1개, 마이초 딸기 3개, 새콤달콤 2개, 새콤달콤 포도 2개, 복숭아 2개, 포도 2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고장 새콤달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오프 시리즈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좋아합니다. 디자인이 상큼해요. 페페로데이나의 생각을 판 거라 아마 집에는 판매하지 않지 않을까? 이 손코팅제를 코팅해 줄 거예요. 너무 귀엽거든요. 그리고 판매주신 분이 이것도 서비스를 주셨어요. 맛있겠죠?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맛있겠다. 아이고 이렇게 물건 담아줄 때가 깜찍하고 너무 귀엽고 자수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약간 벗겨질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라 약간 아쉽네요. 좀 깨끗하게 코팅이나 좀 좋았을 텐데 이따 보호필름 붙여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에코백이랑 좋아요. 이게 가볍고 양이 많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손연표 톨라네가 너무 귀엽게 잘 표현됐고요. 어프어프는 비싼데 이렇게 잘 쉽게 닳아 없어지는 약간 그런 소재인 게 조금 아쉬워요. 벗겨질 것 같아서 프린팅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근데 이거는 조금 후회를 한 게 공개장터에서 나중에 얘보다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심지어 빼빼로 포함해 초콜릿 포함인데도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막 2,000원, 3,000원씩 싸게 파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배송비 600원 차이로.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미 다 팔렸고 그분들 다 사갔고 근데 요새 검색해보니까 또 3만원에 팔더라고. 원가보다 좀 비싸게 파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후회했지만 나름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빼빼로 데이날 원래 리뷰했어야 됐는데 빼빼로 데이날 왜 리뷰를 안 했냐, 어제 왔거든요 배송이. 그래서 구성 아몬드 빼빼로, 아까 베네치 오리지널 빼빼로. 빼빼로 엄청 많이 먹어. 빼빼로 풍년이야. 아주 그냥 안 먹는데 물건 다 빼내야겠어. 새콤달콤은 먹을 거니까 꺼내줍시다. 새콤달콤 좋아, 나이츠도 좋아, 밀가루 간식 바구니 들어가는 가나 초콜릿 빵 마이츠 좋아요.
설치했는데요. 이거 콜비스타. 근데 많이 좋은 건 많이 들었다. 조금 세컨다이 콜비랑 많이 안 들어가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 좋아. 2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만원대 좋은가? 아닙니다. 짧은 뭐 근데 이 에코백 만원이라 치면은 약간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 아니면은 좀 적당하다? 나쁜데 나쁘진 않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많이 달아있는 걸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쥬와 세컨달콤이도 행복해지는 여자 나는 짜잔. 여기다 뭐 넣나 했는데 여기다 넣어줄게요. 간식바구니로 쓸 거야. 원래 핸드폰 충전기 넣으려 그랬는데 청소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이거 다 먹으면은 다 먹고 나서 다른 거 넣으면 되고 뭐 충전기 넣으면 되니까 초콜릿이나 이런 거 다 넣어줄게요. 네, 간식 사봅니다. 오, 밀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근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만.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제가 귀여운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집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래도 은근 많이 다 들어갔어요. 이거 은근 되게 좋은데요? 다이소에서 나온 파우치인데 어떻게 또 오히려 다이소 광고 느낌인데요? 다 들어갔어요. 짱인데요? 최고 짱. 백패로 두 개 다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백을 보면은 어퍼프 가방. 이건 어디다 써먹을까요? 나중에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 집어넣을 때 쓸까요? 나름 쓸데가 있겠죠? 굿즈로서 너무 마음에 드는 에코백입니다. 제가 에코백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요건 마음에 들어요. 제 어퍼프 최애입니다. 최애백. 다쳐라. 근데 왜 안 다치지? 잘 안 다치니? 싸구려가 아니면 잘 다쳐야지. 응? 2만원대나 하면서. 야, 됐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코팅이 진짜 약간 벗겨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너무 아쉬워. 어퍼프 제작진분들, 팀분들 이거 보시면은 제작 개선을 좀 해주세요. 이거 하이센. 얘가 좀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페페로 10개, 오리지널 페페로 3개, 암드 페페로 2개, 크런키 페페로 2개. 이 크런키가 먼저 남아있는데 귀신은 얘는 여기 있네. 크런키 페페로 2개, 화이트커키 페페로 3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런 이 모양 때문에 제가 원래 이 사각 뭐지? 어퍼프 거 6,900원짜리인가? 6,000 얼마짜리 사각 6팩, 6개팩 요거도 이 그림 때문에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 왜냐면 요 백을 살 거니까 어차피 백을 살 건데 똑같은 디자인에 굳이 얘가 안 샀거든요. 근데 박스 너무 귀엽고 사놨어요. 진짜 사놨어. 박스는 이것도 코팅에 손코팅 지려 그냥 잘 어울릴 거예요. 따라란.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헷갈릴 일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단단해서 찢어지는 마음 찢어지겠는데요? 찢어지게 생각 안 돼요. 찢어지네. 일단 다 이유가 있다고.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진짜. 진심 너무 귀엽다. 세상에, 내가 이만큼이나 들어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큼이나 들어있다고요? 그냥 짱만해요. 세상에 장사해도 되겠어. 개가지. 어, 요거. 여기다가 요것도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쌓아주면 되겠네. 어, 딱인데요? 딱 센스인데? 이렇게 쌓아주면 보관함이 돼요. 심지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는 이거를 넣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 딱이면 딱 맞아. 와, 대박이에요. 센스 짱이다. 나 어프어프 팀 사람이. 나중에 이거 다 먹고 장바구니처럼 해갖고. 보관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박스에 간식 박스 그리고 이렇게 미니 주머니도 있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귀엽고 깜찍하다. 이거 안 받고 근데 여기 보관하면 어차피 쓰다질 것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다 뒤에 넣는 거 비닐비닐 짜라잔. 그래서 오늘 아프 6만원, 7만원 4번 날려먹은 어퍼프 택배들의 기념을 했던 구매했다가 지금 리뷰해보는 리뷰 아주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글위글도 같이 있었는데 위글위글은 제가 안 샀어요. 저는 위글위글 밥을 너무 퍼프 밥거든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서 감사드리고요.